이 시간 특별 헌금, 성탄 헌금을 드릴 텐데요. 헌금하는 동안에 우리 홍아영 집사님, 정선화 집사님, 그리고 반주로 우리 임채원 자매가 수고해 주실 텐데 이 특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의 기쁨을 맞아서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 구준하심을 또 감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1, 2, 3 hey!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이 나 따라가리. 자 할렐루야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왕께 우리 한 번 더 베들레헴 나신 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해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나신 주님 찬양해 오호호 영광 받을 왕의 왕 오호호 왕께 찬양하라 헤이 할렐루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함성과 박수를 주는 분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 나신 날 이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어우러져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감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쁜 날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지도자가 없어 리더가 없어 너무나 참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는데 이제 하나님 참 지도자 대신 참 리더 대신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가라앉아 있고 감탄이 나올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탄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절의 기쁨을 가지고 또 맞이하는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점점점점 해가 길어지듯이 점점점점 감탄이 더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